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 김건희 씨가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운다고 발언했죠. 작년 10월 10일 윤석열 당시 후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할 당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화나무는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 국민의힘 당내 대선 경선이 치열할 당시 5차 TV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왔습니다. 또한 10월 5일 6차 TV토론회에서는 천공스승 멘토설이 제기됐습니다. 천공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무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수 정당의 핵심 표밭인 개신교계가 동요하자 윤석열 후보는 10월 10일 주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했습니다. 이때 기자와 유튜버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말이 우리 아내는 구약을 다 외운다였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모두 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구약 성경은 39권, 929장 23,214절로 시편 119편만 해도 176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통으로 외울 수도 없고 그 양, 방대한 양을 외우는 사람은 없다. 평생 구약만 전공한 사람도 그걸 다 못 외우죠. 그걸 어떻게 외워요?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가 지금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한 말이다. 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무속 의혹이 커가는 시점에 신앙심이 깊은 아내를 앞세워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대통령을 취임한 시점부터 형사소추가 정지되는 윤 대통령은 아직 4개월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평화나무는 법률 검토를 마치고 곧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팬클럽 직전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있다며 김웅민 평화나무 이사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